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 전 근래 보기 드문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영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수주에 실패한 것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K9이기에 이번 수주전에서의 패배는 다소 의외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에 이어 K9마저 영국에서 실패하자 다른 건 몰라도 기갑 무기체계 하나만큼은 세계 톱클래스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K9 자주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K9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온갖 기사를 쏟아내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밀려난 K9을 향해 온갖 조롱과 악담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혹시 K9 스토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K9 자주포에 대한 중국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순간에 침묵시킨 건 K9을 탈락시킨 영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인민망은 그동안 중국에 편향된 주장을 해왔을지언정 그 근거와 분석은 꽤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당히 걸러서 듣기만 하면 상당히 참고되는 자료였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 승이라고 하였는데 인민망의 분석은 두 가지 모두를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말이 돼버렸는지 느닷없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향해 악플러나 다름없는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인민망이 물어뜯은 건 지난 3월 영국이 자주포 긴급 도입 사업에서 K9이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영국은 최근 노후화된 자주포를 퇴역시키는 동시에 현역 자주포도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면서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공백을 빠르게 메울 자주포를 구입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한국은 예전부터 영국 자주포 시장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고른 것은 스웨덴이 아처 자주포였습니다. 스웨덴의 아처는 연사 속도와 화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라는 게 단점입니다. 사업 초기엔 차륜형 자주포 도입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점차 차륜형 자주포의 단점들이 드러나면서 K9 같은 궤도형 자주포의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궤도형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 방렬 시간 단축, 신속한 이동 능력, 방어력, 대포병 사격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웨덴의 아처가 선정됐는데요. 알고 보면 영국은 자국의 자주포를 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처가 스웨덴 제품이기는 하지만 제조사가 영국 방산기업인 BAE, 스웨덴 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과는 상관도 없는 이 일을 구치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서 기사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인민망은 한국의 K9 자주포는 더 이상 스타 자주포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한때 운 좋게 거머쥐었던 자주포 최대 수출국의 지위가 금세 추락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K9이 걸어온 행보를 아는 사람들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80%를 장악하는 위협이 결코 운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것입니다. 너그럽게 봐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방산 시장 수요가 폭발한 것을 두고 운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한국의 역량이 받쳐줬기 때문이었고 K9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인기 폭발의 자주포였습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이 있는데 인민망이 운을 입에 담는 이유가 뭘까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근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K9은 수입 부품을 가지고 조립한 물건에 불과하다고 무작정 깎아내린 것인데요. 말하자면 국산화율을 걸고 넘어진 셈입니다. 한국이 K9을 개발하면서 국산화를 위해 기울였던 피나는 노력이 기록으로 뻔히 남아있는데도 중국은 한국을 헐뜯으려고 근거도 없으면서 일방적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여기서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인민망은 K9을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을 깔아뭉개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K9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온 K55 등의 야포들이 라이선스 없는 모방품이다. 한국에는 원천 기술이 없어 조립품에 불과한 K9은 수많은 폭발 사고를 냈다. 한국은 이런 K9을 판매하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구매국들의 기술을 퍼주다시피 이전해주고 있다 등 온갖 낭설을 모아뒀습니다. 당장 저들의 주장 내에서도 모순이 발견되는데 중국 말대로라면 한국에 원천 기술이 없는데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K55 등 야포들도 엄연한 정식 라이선스 생산품이었습니다. 80년대에 한국은 애당초 미국의 무기를 불법 복제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제공받은 러시아 무기를 불법 복제해서 기술을 빼냈던 것처럼 한국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그런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죠. 또한 한국은 중국처럼 무참하게
친일을 저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허점투성이다 보니 이번 인민망의 보도는 중국인들조차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은 다른 건 몰라도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K9을 걸고 넘어질 수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이 사실은 춤추는 자주포 영상으로 국제 망신을 당했던 중국인들의 내리에도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K9을 두고 소국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존재로 말해오던 관영 매체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K9을 헐뜯고 있으니 이제 중국인들은 뭘 보고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인민망의 기사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한국의 K9에 강한 신뢰를 보여준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자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을 떨어뜨린 영국이 K9에 신뢰를 보낸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배경에는 영국의 안보 불안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영국의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러시아의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를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러시아를 싫어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수조를 쏟아붓고 있는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열성인데요.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라는 국가에 무슨 변수가 생겼을 경우 돌연 공격받거나 하는 상황까지 상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고진의 쿠데타로 실패로 러시아 정세가 크게 한번 흔들리자 영국에서는 러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갖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나섰는데요.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할 수 있으니 그 충격을 대비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러시아가 만약에 영국을 공격할 경우에 영국이 그것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한 군사 매체에서는 영국이 러시아의 공세를 방어하기에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병력뿐만 아니라 장비와 군수 보급 등 여러가지 측면을 아울러서 영국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전 국방장관인 마크 프랑스와 하원 의원은 내가 푸틴이라면 영국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서는 현재 영국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을 모아 내린 결론은 뜻밖에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국과 손을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인민망에서 중국이 주장하던 바를 반박하는 예시가 되었던 것인데요. 영국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만든 아처 자주포가 긴급 도입 사업에서는 K9을 이기고 선택받기는 했지만 영국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인정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처 자주포가 스웨덴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영국 내부에선 이미 자주포 같은 포병 무기 제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수입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화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댓글에서 토론하던 한 전문가도 많은 국가들이 자주 국방을 위해 힘쓰는 마당에 영국은 자국의 방위 사업을 오래도록 방치해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한탄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이 방위 정책을 이끌도록 내버려뒀다고 덧붙였죠. 이에 다른 전문가는 당장 영국이 이런 제조 역량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영국이 원하는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춘 국가가 사실상 현재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댓글에서는 한국과 계약하는 대신에 그 돈을 BAE와 같은 영국 방산 기업에 재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BAE가 민영화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고 뿌리가 영국에 있었을지언정 기반은 미국으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커졌다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국의 국영 방산이 아닌 BAE에다 투자해봐야 영국의 무기 제조 역량이 근본적으로 한국 이상으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 대목도 의외로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인민망은 K9의 일부 부품이 BAE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니 BAE에는 더 이상 K9의 부품을 공급할 만큼이 어력이 없고 영국인들조차 이를 공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K9은 한 단계 높은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하면서 K9어1의 업그레이드가 결정된 것인데요. 이른바 K9어2입니다. K9어2 개량 사업이 가장 큰 목표는 포탑 송탄과 장전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타격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이번 개량이 끝나면 K9 자주포 성능이 기존보다 최소 30% 이상 향상될 예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분당 68발이 발사 속도가 분당 910발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자동화 장전 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약수가 필요 없어졌고 이 덕에 승무병도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K9어2의 탐색 개발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술 실증용 프로토타입이 K9어2는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대한민국이 제안한 게 바로 이 K9어2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이번 체계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지금 이상의 독보적인 위상을 가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 정도면 신화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KF-21 시제 6호기가 성공적인 초도 비행을 마친 것입니다. KF-21은 시제 1호기부터 5호기까지 별 무리 없이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6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것을 가지고 신화라는 단어까지 들먹이며 호들갑을 떠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KF-21 개발 사업이 신화의 반열에 오를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 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1년 만에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항공기술 강국들도 놀랄 만큼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흠결도 없이 척척 진행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KF-21 개발 초기만 해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한국이 자력으로 초음속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산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여러 이유로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KF-21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4.5세대라고 해도 KF-21이 곧 5세대 스텔스기로 도약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F-21 개발진들은 이미 6세대 진화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KF-21 시제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끝마쳤는데요. 이후 마지막 시제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6대의 시제기와 KF-21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KF-21 글자를 그리며 기념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1호기가 첫 비행을 시작하고 11개월 만에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하며 다사다난했던 KF-21 개발 사업이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KF-21이 대한민국을 지킬 새로운 날개가 될 그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실감이 듭니다. 이번 시제 6호기는 시제 4호기와 함께 단 두 대뿐인 폭자형 기체였습니다. 폭자형 전투기는 동체 외부 형상부터 내부 배선과 부품 위치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하므로 당연히 설계 난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대한민국은 이걸 단 한 번이 실패도 없이 해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투기 개량 능력을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인데요. 재밌는 점은 KF-21의 성능이 검증받자 예상치 못했던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담금으로 진상을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한국 방산이 최고 VIP 고객인 폴란드도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KF-21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데요. 지난 27일 미국 유수의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자들은 다른 곳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스텔스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수출국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에 직면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끝없는 오일머니로 막대한 미국 무기를 구매해왔던 중동 국가들이지만 현재 어떤 중동 국가도 미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오던 질서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자 미 의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조건들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F-35 구매 협상들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판매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F-35는 기술적인 면에서 발생한 결함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35는 프로토타입 초도 비행을 2006년에 성공했지만 이후 시험 비행 과정에서 엔진 트러블, 사출 좌석 결함이나 3mm 이상, 고고도에서 연료 펌프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발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F-35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 이상이 운용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하위급 전투기 중 F-35를 대체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주단지처럼 조심조심 운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사실상 상용화된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개발국인 미국조차도
F-35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F-35가 이런 결함 덩어리 전투기가 된 이후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전투기를 꿈꾸는 바람에 무리하게 여러 기술을 통합하려 했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의 남은 선택지는 몇 되지 않는데요. 이에 국제 군사기자 세바스티안 로블린과 중동 아프리카 리스크 전문 분석가 에밀리 호소는 중동 국가들에게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호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기술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호소는 한국은 GCC 국가들이 동경하는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당한 가격대의 전투기를 개발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로블린 기자는 지금 당장은 KF-21이 내부 무장창이 없어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차후 스텔스 설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KF-21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중동 국가들에 있어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 말하며 다른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없을 거라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한국 무기와 더불어 KF-21 보라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궁, 천궁2, 천무 등 한국 미사일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F-16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다 협상이 취소됐었던 F-35의 대안으로 KF-21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50대의 F-35를 도입하려 했었기에 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KF-21은 100여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와 카타르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의 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거대한 중동 시장을 붙잡게 된다면 최소수 100대 이상의 KF-21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이 양산적합 판정까지 받으려면 초음속 비행은 물론 공대공 무장, 최첨단 항공전자 전자전 장비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항목을 모두 검증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2 영역 회의 시험 비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KF-21이 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KF-21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요구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산에 돌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다르게 국내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KF-21 단일 기종 하나를 가지고 설계 구조를 변경해 단좌형과 복좌형이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두 기체를 제작한 기술력을 감안할 때 KF-21 양산 적합 판정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KF-21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완성 단계에 다다른 KF-21을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가 곧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한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도 이달 내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능력과 비행 조정 컴퓨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복귀 기능 관성 항법 장치 등을 갖추었으며 통신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비행하며 만약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소각시키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KF-21을 위한 로열 윙맨 가오리 X는 이미 이착륙 시험에 성공했으며 KF-21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합동작전 MUMT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는 이미 가오리 X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연내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미익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는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우리 군의 FA-50 KF-21과 함께 전투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한국이 KF-21과 무인기로 구현하려고 하는 유무인 복합 협동교전 능력은 6세대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카이가 KF-21의 단자형과 복자형을 동시에 개발한 이유도 MUMT 운용을 위한 폭자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한국이 5세대로도 모자라 미국도 아직 만들지 못한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KF-21의 성능을 개량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만드는 것도 힘든 과제가 될 텐데 MUMT를 통한 6세대 전투기화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광선 전 단장은 동일한 속도로 개발해 나간다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으로선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최고의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라며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KF-21 개발은 이제 성공을 넘어선 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순조로운 비행을 지속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동력 단순한 풀이로만 보자면 말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란 뜻인데요. 최근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비행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항공기술 개발 동력이 점차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낸 수많은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이 KF-21 성공이 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KF-21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인 엔진은 아직 국산화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의 엔진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항공기 엔진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투기 엔진은 기계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대한민국도 국산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에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에는 KF-21에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을 장착할 예정임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KF-21은 6호기인 마지막 시제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으며 내년부터 KF-21의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러자 벌써 많은 나라들이 KF-21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KF-21이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가운데 KF-21의 엔진을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완성도 높게 제작하여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한 KF-21의 엔진을 굳이 왜 교체하겠다는 걸까요?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19일에 발표한 2337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한국 전투기 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로드맵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2028년까지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KF-21 보라매를 위한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KF-21에 탑재된 미국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의 KF-21 보라매는 FA-18EF 전투기와 동일한 F414G4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1호기 기준으로 65% 수준인데요. 그중 KF-21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90%에 달하지만 엔진의 국산화율은 3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산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까지 반드시 국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국산화를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좋은 사례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국산화의 늪이라는 고질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수십 년째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는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만든 전투기에 자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세 국가뿐입니다.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전투기에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엔진이 러시아제 전투기 엔진을 열화 카피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제니10을 위해 설계했던 WS-15 엔진은 말썽을 일으키며 계획했던 만큼이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내구성이 극히 떨어져 수명이 미국 엔진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지상 주행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 내부의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자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에 새로운 WS-15 엔진을 탑재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한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이 동아시아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한국을 멀찌감치 추월하고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얼마 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광선 전 KFX 사업단장은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을 절대 넘지 못할 거라 자부했는데요. 정광선 전 단장은 FA-35의 설계도를 해킹해서 만들어낸 제니십 스텔스 전투기는 아주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자부심과는 달리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며 제니십의 엔진은 성능이 안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엔진 기술력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기술력이 서방보다 20년 이상 뒤쳐져 있어 가장 문제가 됐었던 엔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항공재료연구소 연구원 장용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는 극복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합금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형 엔진의 양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이 정체된 지금 한국이 다시 중국과의 전투기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2025년까지 중고도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중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대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을 위한 대형 터보팬 엔진 제작은 엔진 블레이드와 코어의 자체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을 선행 개발하여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시작 자체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 외산 엔진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례로 한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이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완성했습니다. 1983년 도입되어 2018년 퇴역한 FA-18AB 레거시 호넷에 탑재됐던 F-404G-40이 터보팬 엔진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항공 엔진 격차는 무려 50년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자를 해 엔진을 만들더라도 그 사이 미국이 더 강한 엔진을 만들어버리면 군용기 엔진으로 쓸 수 없을 테니 차라리 성능 좋고 믿을만한 미제 엔진을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지 못할 때나 맞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못돼도 한창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항공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자체 제작하거나 개발한 국가들은 많아도 항공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에 강하고 내구도가 강한 소재와 우수하며 정밀한 부품 가공 기술 그리고 뛰어난 설계 능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이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국가들과 엇비슷하다는 것이며 일단 한번 성공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항공기 국산화와 제트 엔진까지 국산화한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산 엔진 도입은 당장은 저렴하고 편해 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위기가 생겼을 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란인데요. 과거부터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던 이란은 종교혁명으로 반미 세력이 정권을 잡자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판매됐던 미국 전투기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란의 국방력은 곤두박질 쳐졌는데요. 이를 눈여겨보던 이라크가 얼마지 지나지 않아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란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부품이라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크에 무참히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혈맹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위기로 한국을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절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국이 제품 가격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받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엔진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산화만 밀고 갈 수는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기 개발은 억지로 무리하게 개발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기 딱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겠냐는 말처럼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철저하다면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성공하기만 한다면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은 KF-21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산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함정용으로 개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함정 엔진 국산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함정 엔진의 99%가 독일산 MTU 엔진으로 탑재되고 있어 독일 방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엔진 기술에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8년까지 90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에서 수출 저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에 있어서도 국산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한 국산 함정 엔진 개발은 세계 민간 조선 분야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한국이 함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 엔진 국산화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보라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 경쟁력이 높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약 9조 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항공 엔진 시장 규모는 약 3천조 원, 군수용 항공 엔진 시장은 약 3조 원으로 우리나라가 터보팬 시장 점유율을 1%만 가져오는데 성공한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 배터리인 것처럼 전투기의 핵심 부품은 누가 뭐래도 엔진입니다. 과거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부르는 게 값인 미국 엔진을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해야 했지만 KF-21로 입증된 현재 대한민국이 항공기술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